음주운전 레전드라고? 인생 조진 날이죠, 저게, 그죠? 인생 난이도 갑자기 지옥 모드. 인생 개빡세게 사는 지옥 모드. 80대 할아버지라고? 아이구야. 인명피해 안 난 게 다행이네, 진짜. 아프리카 TV 화장 결혼. 공지가 올라왔네요. 인스타 사진에 뭐라고 올라왔길래? 인스타 사진에 뭐라고 올라왔길래? 그거 뭐 줘봐봐. 뭐 뭔데? 뭔 사진인데? 프로포즈 사진? 오, 진짜요? 악플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사진 없어, 랄프야? 아, 방송국 홈페이지 들어가면 인스타 나올 거 아니야. 사진 궁금하다. 무슨 사진이었는데? 사진 8시간 전. Will you marry me? 이게 뭔가요? Will you marry me가 뭐예요? 뭐하냐 지금? 예? 그러니까 아니 사진을 달라 그랬더니 Will you marry me 이러고 있네. 아, 링크를 드릴게요. 좀 미친놈 아이가 저거? 무슨 사진이냐? 아, 어제 방송에서 나는 결혼하면 알려줄 거야. 아니 그 사진을 보여달라 그랬지 내가 뭐? 예, 아 요건 거 요건요. 윌류 메리미 결혼. 아 이게 이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와 다이아 반지군요. 어허. 어이 굉장히 축하할 일이네요. 예. 축하할 일이네요. 최군이 왜 울어요? 최군이 왜 울어? 아니 뭐 사귀었었어요? 뭐. 예. 윌류 메리미. 옆에 한 장 더 있어요? 오케이. 이거? 이렇게 넘기면 돼요? 와, 나랑 결혼해 줄래? 오, 평생을 나와 함께 살래? 와우. 엄청 멋진 프로포즈네요. 그래요. 예, 네, 엄청 멋진 프로포즈를 받으셨군요. 예.
아니 근데 여캠이 뭐 결혼하는데 왜 이렇게 막 조리 돌리려고 발악들을 해? 그러면은 그동안 팬을 자칭했던 많은 그 팬들은 뭐가 되는 거고? 왜 조리 돌려?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아니 뭐 여캠이랑 결혼하려고 별풍선 쏘는 건 아니잖아. 만나려고 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방송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어떤 잉여 시간을 즐겁게 해주는 하나의 취미고 인방을 즐기면서 이 BJ와 소통을 하면서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아니 물론 그 와중에 이제 뭐 열혈분들이랑 결혼하시는 뭐 그런 역캠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뭐 실드 치고 뭐 저기 하고 그럴 생각 전혀 없고요. 예, 동종업계라고 내가 뭐 역캠 짓을 합니까? 뭘 합니까? 예. 왜 호구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아이돌 멤버가 결혼을 했어. 알았어, 코영. 그게 욕먹을 짓이야? 방구석 방통이 나왔네 저 병신 새끼. 여캠이 방송이냐? 너는 사람이냐?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씨발 2022년도에 저 개새끼가 저거. 어? 사람 같지 않은 소리를 내뱉는 새끼들이 인터넷이라고. 어? 너 여캠 앞에서 그 말 해봐 병신아. 말도 못할 새끼들이 저 내 쌍에서 저렇게 하는 게 참 어이가 없네. 여캠도 방송이니까 당연히 많이 아니 현실이 그렇잖아. 현실이 그런데 뭐 그들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런 얘기는 집어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니까. 아니 뭐 아이돌 멤버가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수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나한테 사심이 있으면 바로 와랄랄 해버리고 싶노 리. 그런 거지. 왜 이게 뭐 약간 팬들을 조리 돌릴 일인가 싶어 나는. 나 화 안 났어. 그냥 이제 이런 분위기가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풍선 쏴주고 이렇게 사랑해줬던 팬들한테 호구니 뭐니 이러면서 조리 돌리는 게 이게 맞나 싶어 개인적으로. 아니 애초에 풍선 사람들이 결혼을 생각하고 쌓겠어? 흑붕이님 289회 감사합니다. 흑붕이님 싹스. 예 감사합니다. 289개 고맙습니다. 내가 열혈이 돼보라고요? 제가 그런 병신 짓을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여러분. 네? 예?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웃자고 한 얘기고 사실은 너무나 축하할 일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예 뭐야 왜 이래. 다음 보겠습니다. 아 흑붕이님 712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나이도 나이도 나이다. 예. 안돼 좀 덧붙이자면은 결혼할 시기가 돼서 결혼하는 거는 이제 맞는 거죠. 예. 싸. 뭐야 랄프 이거 아니 고장났나 본데? 이거 왜 이런 싹 이런 소리가 나? 설정도 안 해놨는데. 982개 우리 흑붕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흑붕이님께서 어우 컨텐츠 도중에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만든 거여가지고 이게 좀 꼬여 있었네요. 고쳐놔라. 아, 딸 치는 할아버지 때문에 10년간의 고통을 받았다고? 이 모녀가? 어떤 모녀가 사는 아파트인데요. 발코니에 할아버지가 완전 알몸인 상태로, 예, 이 반대편에서, 예, 아하, 나이를 허쳐먹으셨나. 10년간 딸을 쳤답니다. 예, 10년간을. 와, 눈이 마주치면 흔들어 지켰다고. 지금 처벌 준비 중이고 방송 탄 이후로 한 번도 안 했대요. 아이고야, 뭐하는. 넘어갑시다. 날장인. 딸배네요, 딸배. 말 그대로. 예, 딸친 할배. 하... 방금 올렸던 걸 왜 지워버렸어요? 옳은 얘기였는데, 이수정 교수님. 왜 지우셨는지. 한국 여성 유학생 일본 성매매 업소에서 검거됐다고? 일본 내에서 아직까지도 선진국에 불법 입국하는 후진국 조선인들이라고 혐한 풀충전하고 있다고. 체류 증명서 날조까지 하면서 호스테스, 사실상 원정 성매매가 맞는데 일을 하러 2019년에 입국했었고 얘가 범인인 25살 그 여성이다. 안 그래도 지금 일본 내 불법 체류자 국적 2위가 한국인데 업보를 쌓아가는 이분들. 괜히 한국 여자들을 워홀을 막아둔 게 아니다. 일본에서 26살 이상의 여성 일본 워킹 홀리데이 금지. 와하, 원정 성매매가 얼마나 심했으면은. 한국 유학생을 고용해서 일본에서 접대했는데 32억 매출. 돈을 무진장 벌었군요. 남자들도 그러는구나.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고딩엄빠 이거 결국은 터졌네요. 그러니까 너무 빌런이 많이 나온다 싶었어. 어린 나이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사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비추는데 굉장히 좀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밥 언제쯤 준비할까요? 결론은 지금 시켜라. 아니 그거 저 해야죠. 짬뽕밥 시키는 게 아니라. 3시쯤에. 남편한테, 뭔 말이냐면은, 남편한테 이렇게 집착하는 것처럼 부재중 13통이 찍힌 걸로 방송에 나왔는데, 사실은 제작진이 번호를, 이름만 바꿔갖고 주작을 친 거야. 제작진 번호를 갖다가. 제작진이 남편한테 연락하지 말고 술 마셔보라고 또 주문을 넣고, 와이프분이 그 사실을 알고, 아, 나 진짜 방송하고 싶지 않다. 제작진이 왜 이렇게 주작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악마의 편집을 해갖고 애 키우는 거 그만하고 싶다로 내보내고
제작진이 전화하라고 해서 억지로 세 통한 걸 악마의 편집으로 내보내고 통화한 것 이외에 남편 회사 사장님이 따로 화내는 장면만 요구해서 따로 편집하고 직접 빌런을 만들어서 찍는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이 방송국 놈들이 아니 근데 또 몰라 또 양쪽 입장이 또 다를 수도 있지. 이 사람이 너무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썼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건 중립기여를 박는 걸로. 왜냐면 제작진들도 근데 MBN이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53개 감사합니다. 근데 MBN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거 이러면 MBN이란 방송사가 MBN이다? 여기라면은 충분히 하고도 남을 짓거리야.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튜브에 올라온 LG 롤러블 폰. LG 너무 아까워 진짜. 롤러블 폰까지만 딱 제대로 내 가지고 좀 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 그 시기에 또 롤러블 폰이 나올 딱 그 시기에 겹쳐가지고 결국은 출시를 하지 못하고 엔지니어들한테만 나눠준 폰이래요. 임직원이나 한 1000대 정도? 네. 어차피 안 사줄 거잖아 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말이 달라집니다. 예, 일단 꺼낼 때 감성. 그리고 확장 상태에서 태블릿 UI와 비율로 감상이 가능하다. 이런 느낌. 말려있는 동안 후면에 있는 디스플레이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대박인데. 그러니까 폴더블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폴드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화면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기가 막히네. 후면 카메라로 셀카 가능하다고. 와... LG는 왜 항상 좋은 걸 만들어 놓고 빛을 못 받을까? 아쉽네요. 요 개꿀팁인데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는 그냥 안 보여드리는데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 집도 이제 오늘부터 하려고요. 물티슈 3장만 넣으면은 머리카락, 먼지 이런 것들 그냥 다 흡수해버린대요. 빨리 할 때 물티슈 3장만 넣으라고. 예. 네. 이게 실제로 효용성 있는 개꿀팁이라고 합니다. 물티슈 3장까지만 딱 넣으시고 너무 얇은 잘 찢어지는 물티슈는 넣지 말래요. 근데
저희는 건조기가 해줍니다. 그래도 해봐. 저거 세탁기 넣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해봐. 잔말이 많어. 그냥 해보라면 해봐. 예. 물티슈 뭐 우리 비싼 것도 아니고. 아 윤석열 요거 때문에 오늘 난리였죠? 예, 뭐 지금 전 세계 해외 언론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다고. 아이 뭐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뭐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예? 이 말이 들어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TV에서 커뮤니티에다 글을 썼어요. 이번 이 일에 대해서. 나토를 방문했을 때는 온갖 구설만 남겨놓고 한국까지 온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패싱하고 영국 여왕 조문하러 가서 조문도 못하고 유엔 연설은 핵심은 다 빼먹고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은 하지도 못하고 한일 정상회담은 그렇게 할 거 왜 했는지 모르겠고 마침내 카메라 앞에서 이 새끼들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 대통령님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쪽팔린 건 국민들입니다.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들의 몫인가요? 이런 말뽐새는 아마 검찰총장을 했던 그 시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요? 뭘까요? 윤석열이 나름대로 또 엘리트 아닙니까? 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검찰이 진짜 개혁이 필요한 건가요? 사과해야죠. 이거는 잘못됐죠. 평균, 그러니까 이게 인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척척하는 것들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좀 크다는 거죠. 인성이라는 게. 예. 사람은 다 척척을 하는데 그래도, 그죠? 안철수였으면 어땠을까? 국회에서 이 새끼들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합니까? 안 어울리죠 뭔가. 윤석열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아주 뭔가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예. 아유 뭐 이 국회에서 이 새끼들 뭐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승인이라는 것을 이제 헐적에는 이준석 조지는 것도 실패했다는 키읔키읔. 이번에 공식적으로 경찰이 무혐의 결론 내림. 예. 저런 저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 근데 어차피 이번 대선은 사실 좀 차악을 뽑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뭐 인성은 솔직히 뭐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전 또이또이라고 봅니다. 예. 저런 자리 가갖고 그냥 존나 개념 없게 자기가 어떤 유신지 망각을 하고. 예? 이 새끼들 뭐 이거 바이든 이거 쪽팔려서 어떡합니까 이거? 이런 얘기를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인성은 어쨌건 거기서 거기 또이또이란 얘기예요. 실무는 누가 잘할 것인가? 모르죠. 이재명이 안 돼봤으니.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냥 미래도 꿈도 희망도 없는 대한민국은 그저 좆바 같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물이 워낙이 없으니.
예? 저런 양반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국민들 수준들도 그렇고 정말로 이거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때로 돌아가 보면 이게 최선이었던 것이었죠. 근데 진짜 언제까지 차 고르는 짓을 해야 할까? 양쪽 다 비정상이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도대체? 정치 시스템이 이상함. 근데 그때로 돌아가 보면 이게 정배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윤석열 뽑은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그나마 우리 저 젊은 세대들 사로잡는 문구가 무고죄 폐지 플러스 여가부 폐지였는데 사실 대통령들이 얘기하는 그런 많은 공약들이 우리들의 실생활에 크게 와닿는 부분들은 크게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 하나만큼은 아무래도 좀 민감한 내용이었잖아요. 예. 성평등을 외치면서 뭔가 거꾸로 돼가고 있는 그 남성 인권들 이런 억울한 일들 이런 것들 접하면서 예? 그래도 이런 쪽에라도 그런 공약이라도 내세워줬으니 예. 그래도 뽑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재명은 그 당시 어초 사이트 가가지고 여성시대 가갖고 막 인사하고 거의 인증글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돼갖고 이준석을 그렇게 내팽개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좆바 같다고 봐야죠. 넘어갑시다. 인스티즈에 올라온 좀 여초 성향이 강한 그 커뮤니티인데요. 우리 부모님 거지야? 존나 현타온다. 내가 충치가 다섯 개가 나갔고 썩고 깨졌는데 얘기했더니 돈 없어서 안 고쳐준대. 돈은 160인데. 어허. 부모님이 거지가 아니라 네 잘못이죠. 네가 네 이빨 관리 잘 못해갖고 이 병신 같은 년아. 어? 우리가 다 초등학교 나 초등학교 때도 나 유치원 때도 다 그 교육해줬다. 그렇지 않아요? 충치 관리는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거 이빨 지가 관리 잘 못해갖고 그렇게 된 거를 갖다가 형편 어려운 부모님한테 해달라 그랬는데 돈 어? 그 돈 없어갖고 못 해줄 것 같다. 얘기한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충치 관리는 지가 해야죠. 예? 그것마저도 부모의 역할입니까? 저걸 부모님한테 뭐라 하노? 난 덧니도 직접 흔들어서 뜯어 뺐다. 그럼 이건 아니에요. 충치 다섯 개는 좀 그죠? 치아 관리는 자기 스스로 해야지. 하루 이빨 3, 3번 닦는 거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예, 이걸 누구 탓을 합니까? 그래놓고 부모님한테 안 해줬다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거지라고 하는 인성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새끼입니까? 예? 거 좀 똑바로 좀, 좀 하십시오. 예? 예. 치과 관리 안 해놓고 부모님한테 거지래. 거지 같은 년이. 18살인데 18살이 왜요? 아니 이 충치라는 것은 애초에 하자이시 태어난 게 아니라 멀쩡한 이빨로 살아오다가 지가 관리 못해갖고 아니 18살짜리가 무슨 뭐 미취학 아동이에요? 예? 애초에 이빨 가지런하게 다 낳아주셨잖아 부모님이. 그 이후로부터는 네 책임이라니까. 응. 충치가 유전이라고? 충치가 어떻게 유전이야? 아니 나는 이빨은 잇몸에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에? 유아치는 이제 뭐 빠지고 다음 영구치가 딱 자라고 이런 거잖아.
충치가 유전이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3세 번 하루에 3세 번 이빨만 닦아도 평생 건강하게 저기 살 수 있다는데 그거 조차를 안 해갖고 충치가 생기고 이빨이 빠지고 이런 어? 치아 충치가 생기는 것도 결국 유전이고 타고난다고? 누구는 뒤절하고 양치질해도 충치가 잘 생기고 누구는 안 닦고 살아도 충치가 안 생길 수가 있다. 어허.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그지라고 하는 게 맞냐 개돼지년들아. 치아를 보수해 주는 것을 의무인가 아닌가 로 봤을 때는 좀 사람마다 이빨 고리 파인 모양이 달라서 오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밥솥대에가리요. 부모 잘못이 1차적인 것은 맞겠네요. 충치도 유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부모 잘못이 1차적인 것은 맞긴 하네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부모한테 그지라고 한 것도 일마 잘못이고 총체적 난국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건 우라통이 치밀겠어요. 18살에 충치가 5개나 있어갖고 이빨을 뽑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없는 치아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죠? 이거는 좀 1차적으로 부모님이 잘못을 한 거고 팬가이 고맙습니다. 애초에 케라틴 조직이 두껍고 얇고도 다 유전되는데 다 유전이지 이응이응. 그래?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암흑기를 맞고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사상 검증 좀 하게 하나 질문 좀 해봐도 되나요? 네, 또 말 얼토당토않는 그 메갈식의 사상 검증 그런 병신 같은 거 하시면은 대답 안 할게. 묵비권 행사할게요. 네. 여성은 한국에서 사회적 약자나 강자나. 저는 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찐따들은 못 가는 프랜차이즈 서브웨이.
서브웨이 처음 가봤는데 메뉴가 있어서 그대로 나올 줄 알고 메뉴명대로 주문했는데 갑자기 싸한 목소리로 빵은 뭐 할 거냐 소스는 뭐냐 계속 물어봐서 생각할 시간도 없이 대답은 해야 되고 직원들 정색하고 기다린 사람들 눈치 보여서 당황하고 오만상 똥꼬쇼에서 주문해서 먹었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준 알바생들 있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 서브웨이는 차갑고 무서워서 못 가겠음. 연습해 갖고 가면 되죠. 빵은 뭐 이렇게 검색해 갖고 미리 알아 놓으면 되죠. 서브웨이가 맛있긴 한가 보다. 난 샌드위치는 뭐 그렇게 대단한 포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브웨이 참 좋아들 하네. 서브웨이 장점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이지. 메뉴가 이제 획일화되어 있는 메뉴가 아니라 그런 거 남자들은 참 귀찮아하고 질색하는데 아세요? 여성분들? 남자들은 서브웨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네. 일본 틱톡 고딩들 교복 진짜 이쁘네. 오그라듦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 고딩 중고딩 애들 틱톡 찍어놓은 거 여학생들 찍어놓은 거 보면 진짜 개 오그라드던데. 띵빠람 땡 띵띵띵띵 이지랄하는데 얘도 심뽀찜뽀 하면서 에? 심뽀찜뽀 심뽀 찜뽀래. 네. 아, 그게 일본에서 온 거야? 난 또 우리나라가 그 틱톡 문화를 선도하는 줄 알았는데 다 보고 따라 베낀 거였구만. 이거 뭐야? 피팅 모델 외모 수준이라고? 오 진짜 이쁘시네. 역캠이에요? 결혼식 갈비탕 논란. 샐러드에다가 아주 훌륭한데요? 결혼식 갈비탕 이게 뭐가 논란인 거야? 아니 전복도 리얼 전복이잖아. 5분 자기 주는 것도 아니고 찔막한 전복 몇 개 넣어주고 무슨 전복 땡땡땡 붙여 전복 짬뽕이 전복 뭐니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윤 남겨먹는 자영업자들보다 훨씬 나은데 이거는? 너무 잘 나오는데? 갈비탕 뭐 이런 것도 뭐 왕건이 많이 들어있네. 깔 게 없는데요? 뭘 섭섭해야 된다는 거야? 좋기만 하구만. 코트형님 리즈 시절? 아이씨 옛날 거잖아 이거. 내 리즈 시절은 지금인데? 매번 갱신하고 있는데? 내 리즈 시절은 지금 내일이고 내일 모레일 거고 계속 리즈 시절 갱신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30대 남자 소개팅 후기. 어떤 여자가 네이트판에다 싸갈긴 글인데 30대 2,300 버는 남자들은 소개팅 나오지 말라고. 왜요? 결혼도 하지 말고 소개도 받지 말고 소개해달라는 말도 하지 말고 300 버는 게 뭐 많이 버는 거라고 벤츠까지 끌고 다니냐. 집 있냐고 물어보니까 집도 없대. 차는 할부냐 남았냐니까 할부 남았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소개팅에서? 거 씨발년이네 이거. 어? 뭐 흥정하러 왔냐? 남의 차 할부 남은 게 얼마 있는지, 어? 집은 있냐는지. 아, 물론 현실적으로 와닿는 내용이지만 첫 만남에 있단 얘기를 하는 너 년도 참 생각머리 없는 년이다. 어. 밥 먹고 커피 마시는데 커피를 카카오 쿠폰으로 산다. 토 나온다. 남염이 좀 약간 깔려 있네요, 저변에. 에. 미친 년이네. 예, 넘어갑시다. 제목이 존나 웃겼어. 도망가는 연기 리얼하던데요? 일인데요, 뭐. 오.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 주작 연기였네. 디스커버리도 주작이었노. 야, 진짜 야생은 참 특이하다. 이런 일들이 있구나. 나 같았으면 그냥 송곳니로 사슴 목에 빵꾸 들어가지고 그대로 피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냥 바로 보내줬을 텐데. 숨통 끊어가지고 따뜻한 사슴고기 그냥 혼자서 독식 포식했을 텐데. 야, 배가 불렀을라나? 둘이 친구가 될 수 있긴 한 거야? 아니면 비상식량인가? 친구인 척하다가? 나 영상 합친 거라고, 그지? 어, 그러겠지. 그럴 일 있겠냐, 야생인데. 바로 잡아먹지. 아, 이거 뉴스에서 봤어요. 남자 씨발 찌질하게 결별 통보에 감금하고 폭행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 사건이 뜨게 되면은 여초의 무진장 또 물타기성 그런 성별 갈라치기들이 무지하게 올라와요. 아, 인생 좀 길게 보고 가지. 뭔 씨발 여자 하나에 병신 새끼 그냥 어? 이별 통보당했다고 그거 가려고. 하, 참 이런 새끼들 진짜 조심해야 돼. 어, 여자에 미쳐가지고 그냥. 아이고야. 테이프로 손발. 아이고, 난준홍이 고맙습니다. 꽝. 꽝. 테이프로 손발 묶고 온몸을 그냥 구타했군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랬대, 여자 앞에서. 내가 못할 것 같지? 나는 죽일 수 있어? 하면서 가위 들고 여기 먼저 자르고. 여자 머리 잘랐구나. 야, 뒷감당이 안 되나 보네. 책임감이 전혀 없구만. 지 인생에 대한. 갑자기 개똥을 주워갖고 개똥 먹이려고 하고. 손가락. 아유, 내용이 너무 추접스럽다. 내용이 너무 추접스러워. 아니, 강아지 똥을 들고 먹으라 그랬는데 먹기 싫다 그랬는데 강아지 똥이 묻어있던 손가락을 너무 먹기 싫어갖고 물었대요. 깨물었대요. 그때부터 이제 막 주업했다고 그냥. 아휴. 갑자기 생수를 얼굴에다 막 들이부으면서 숨 못 쉬게 물고문까지 하고. 그렇게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낀 피해자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 헤어지자고 한 거 진심 아니야. 다시 사귀자 우리. 미안해. 앞으로 내가 이런 일 없도록 할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달랜 다음에 경찰에 신고했군요. 아이고, 늑골이 골절되고 갈비뼈가 다섯 대가 부러지고. 이걸 왜 기각 때렸을까요? 이걸 왜 기각 때렸을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또 내용이 있을라나? 숨겨진 진실 같은 게 또 있을라나? 법은 진짜 냉정한 건데 왜 저랬을까? 졸라 궁금하네. 나중에 또 나오겠죠? 이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내연남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살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무고죄로. 둘이 좋아서 저 뭐 한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성폭행 당했다고 하면서 넘어갑시다. 자식 망치는 부모 체크리스트. 아, 자식을 망치는 부모의 그 행동들이군요. 애 방문 벌컥벌컥 열고 수시로 책상 뒤지고 셋 셀 때까지 빨리 해. 하나, 둘, 셋! 아이 따라다니면 10초 단위로 잔소리하고, 가만히 있어. 이러고, 부부싸움하고, 했던 말 반복하고, 했던 말 또 반복하고, 녹음기 돌리고, 넌 몇 번에 알아듣니? 엄마가 나서서 친구 만들어주기.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다 한 번쯤은 들어본 얘기 같죠? 저는 엄마한테 들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PTSD 오는 거는 야 이 개새끼. 우리 엄마가 전라도 사투리 쓰거든?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하는데 그거 들은 지 꽤나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많이 하는 거 이 새끼 봐라 이거? 이 새끼 봐라 이거? 그리고 하나 더. 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예,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 이 새끼 봐라 이거. 이거 세 가지가 이제 베스트 3거든요. 예.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밥벌이 하기 전에는 진짜 거의 뭐 매일같이 듣는 얘기였어요. 예.
대한민국의 금기를 깬 사람. 암묵전 룰이 깨진 대한민국. 주인이 자리를 비우자 휴대전화를 훔쳐 도주. 야, 그러네. 우리나라 그래도 이제 참 자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남의 물건에 손 안 대는 거거든요. 그죠? 나쁜 마음 안 먹는 건데. 저도 전에 뭐 일전에 그 코인 노래방에서 핸드폰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핸드폰. 전 커플이 놓고 간 그 여자 쪽이 놓고 간 핸드폰이었는데 그냥 견물생심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남의 핸드폰 보면 그냥. 근데 이제 귀찮아서 얘기는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커플이 뜬 지 한 1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알았는데 이거를 들고 가갖고 저기요 핸드폰 놓고 가셨어요 하기가 귀찮더라고. 다시 오겠지. 돌아다녔던데 하나하나 다 짚어보면은 다시 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대신 옆방으로 옮겨갖고 노래를 불렀었죠. 예, 그건 잘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해갖고 괜히 나쁜 맘 먹는 그런 양아치들한테 걸리면은 점유율 이탈 횡령죄인가? 뭐 그거 걸리잖아요. 예. 그 남의 물건이 이제 있으면은 귀찮은 일이야. 자전거로 착각한 거겠지. 그지. 자전거 참 많이 세배가. 우리나라 사람들 그지. 지금 만국 공통인 것 같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전거는 무조건 세배가. 씨발람들이. 나 그래도 우리 엄마가 자전거 하나는 많이 사줬었는데 12개인가 잊어먹었었죠. 아직까지도 우리 엄마 한 번씩 녹음기 돌리는데 명절 때면은 저놈이 저 어렸을 때 자전거 타가지고 자전거 12개를 샀다. 12개를. 예. 자전거는 많이 가져가요. 이렇게 그 타고 도망갔는지 모르겠어. 예. 언복동 마냥. 7년간 사귀고 잠수 이별하는 남자. 7년을 사귀었는데 잠수 이별할 수 있지? 잠수 이별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연락 아예 안 해버리고 그냥 번호 차단해버리거나 약간 뭐 번호를 바꿔버리거나 그냥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 진짜 눈치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어? 얘가 죽은 거 아니야? 뭐 장기밀매 당한 거 아니야? 어?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어느 정도는 통보를 해줘야지. 잠수 이별은 진짜 빡세네요. 예. 환승 이별은 해봤는데 잠수 이별은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요. 예. 환승 이별만큼 족같은 게 잠수 이별 같아. 잠수 이별이랑 환승 이별이랑 둘 중에 뭐가 더 족같아요? 둘 다 족같은 거 알지만 뭐가 더 족같습니까? 환승이 더 족같아요? 일단 남자 사연이 이거 가해자가 글을 썼네. 개새끼 욕 처먹고 싶은가? 나보다 한 살 어리고 둘 다 이거 주작인지 아닌지 글을 읽다 보면은 바로 감지기가 뜨거든요. 주작 감지기가 제 머리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주작 같다 싶으면 바로 다른 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둘 다 30초반이고 24살 때부터 7년 정도 사귀어갖고 30대 초반의 두 남녀. 결혼 준비도 안 됐고 그런데 결혼은 은근히 하고 싶어하는 눈치를 계속 주더라. 근데 나는 사실 이 여자를 책임져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머릿속으로 그걸 굴려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결혼각이 안 잡힌다는 거지. 그건 뭐겠습니까? 이 여자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귄 건 뭡니까? 에이, 먹을 거 없으니까 똥이라도 처먹자. 그래서 똥이라도 처먹은 거예요, 계속. 예. 뭔가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체질 개선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똥만 처먹은 거야. 예. 그래서 눈치 계속 주는 것도 짜증나고 사실 얘랑 오래 만나느라고 좀 권태기도 오고 그랬었다. 이제는 설렘보다는 가족 같은 느낌? 근데 이건 주작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은 감정이 솔직해야죠.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척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예. 네. 좀 근데 7년이면은 질릴만 하다고 봐요. 저는 1년도 못 가갖고 막 질리는 경우 진짜 많던데. 그래서 헤어지려고 하면 막 협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진짜로. 그 후로 무서워서 여자를 못 사귀어요. 예. 헤어지려고 하면 막 협박하고 막 그래갖고. 예. 무튼, 볼게요. 예. 다른 여자를 좀 만나보고 싶,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대요, 이 남자가. 25살짜리 여자랑 운동을 같이 다니면서 친해졌는데, 이쁘고 그 특유의 싱그러움? 그거에 빠졌다고. 나한테 여친 있냐 그래갖고 그냥 없다 그랬다고. 그러다가 사귀게 됐다고. 아하, 이별을 안 하고 사귀게 된 거죠. 좀 도의적으로 아닌 것 같아서 정리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는데 헤어지자고 하기가 너무너무 미안한 거라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연락처를 다 차단하고 잠수 이별을 해버렸다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갑자기 오는 거임. 지인 폰 빌려서 한 거였음. 왜 전화 안 받냐고 울면서 얘기하길래 정 끊어야겠다 싶기도 해서 눈치 없이 왜 이렇게 집착하냐고 화내고 끊었는데 왜 너는 나의 이런 무언의 이 시그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입으로 얘기를 해서 끊어내기를 바라니? 이거죠. 이거죠. 이거. 예. 잠수랑 함승을 둘 다 한 거죠. 아하. 내가 너한테 너무 부족한 남자인 것 같다. 좋은 사람 만나라 라고 미안하다고 잘 얘기할까? 이성적인 설렘은 없는데 정이란 게 진짜 무섭다. 그쵸. 그러니까 사랑이 확실히 난 그런 것 같아. 사랑은 믿을 수가 없어.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한 그걸로 포장이 될까? 뭔가 다른 의미가 부여돼야 될 것 같아. 결혼이라는 거는 조금 더 사랑 그 이상의 무엇. 예. 그런 가치가 있을 때 결혼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애초에 7년간 사귀어본 경험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한 사람을 7년을 만나요? 예? 7년은 진짜 와. 저는 1년 만나는 것도 빡세요. 왜냐면은 저는 좀 주제 파악도 못하고 금방 질려버리거든요. 예, 저는 실증을 잘 내요. 예, 저는 실증이 빨리 나요. 예. 나 6년째 사귀는 중인데 이젠 리스베버린 가족이 된. 그러니까 이 오래 사귄다는 것의 의미는 그만큼 같이 있으면 편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이 내가
기댈 수 있고 남자지만 여자한테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예. 들렸다. 아,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그죠? 이 여자한테 사랑은 아니야. 아, 그러니까 사랑일까? 뭔지 모르겠지만 같이 있으면 내가 편하고 좋아. 근데 연애 초반만큼의 어떤 불타오름은 없어. 어, 야스는 안 한다 이거지. 가끔씩 하고, 가끔씩 하고, 때로는 손으로 해주고, 뭐 이런 거겠죠? 예? 근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감정 아닐까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예. 오래된 커플들이 그렇다는데요. 오래된 커플들이 그렇다는데요. 아니 뭐 당연히 남자랑 여자랑 사귀고 뭐 하면은, 아니 뭔 애새끼들도 아니고 당연히 성인이 성인 남녀가 만나고 그러면 당연히 하죠. 어떻게 안 하고 사귀어요? 안 사귀는 상태에서도 하는데.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 오래 만난다는 거는 확실히 남자가 더 이득인 부분이고 여자가 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혼기를 놓치는 것이 여자가 좀 더 빨리 온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자는 좀 빨리 오지 않나요? 예. 혼기를 놓친다는 것이. 40대 여자랑 40대 남자랑 같은 취급을 해주지 않잖아요. 사회에서. 물론 여자가 능력 있고 그만큼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40대처럼 안 보인다면 뭐 연하남들 마음껏 꼬시고 다니고, 예? 정말 행복한 라이프를 보내겠지만 보통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이게 자연의 이치다. 네, 확실히 사랑만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나 연애나 오래 만난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 가지, 예,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겠죠. 여전히 사랑한다.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예. 제가 나중에 애기 낳고 사는 거 보고 싶어요. 저는 그럼 육아 유튜버가 될게요. 코용 지금 여친은 사랑하지? 저 지금 여자친구 없어요. 전 지금 여자친구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주영이랑 저랑 어거지로 어거지로 엮으면서 어떻게든지, 예? 내가 여자친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답답하네요. 진짜 만날 여자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을 텐데. 근데 그건 있습니다. 여자들이 저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예? 아니 왜 뭐 제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 여자들이 막 환장을 할까요? 아니 진짜로요. 아니 미치겠습니다.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팬가이 고맙습니다. 왜죠? 돈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절대로 여자한테 돈 쓰지 않을게요. 그러면 복귀 후 3개월 동안 4명 사귀었는데 지금 없다고? 사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귀 후에 만났던 분들한테는 제가 하나같이 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사귀는 건 무섭다. 나 사귀고 싶지 않아. 그러면 자꾸 의문을 던지더라고요. 의문형으로. 그럼 뭐야? 그럼 우린 뭐야? 몰라?
이러고도 계속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네 번이라는 거죠. 예. 네. 근데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만난 거지, 이렇게 만나진 않았어요. 뭔 말인지 알죠? 여기랑 겹치진 않았다고. 그게 내 인생의 최소한의 어떤 도리, 예의라는 거죠. 예. 네. 그겁니다. 아니요, 사귀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사귀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선택권은 다 줬어요, 여자한테. 아니, 나는 솔직한 말로, 나 사귈 수 없고, 책임질 수 없고, 내가 방송을 하면은 더 뭔가 너한테 시간을 못 쓸 수도 있고, 더 뭔가 좀 방송 때문에 좀 소홀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어 줄 텐가? 다 있어 주던데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예. 네. 사귄 적은 없어요. 전원 다. 예. 리얼로. 아니요, 좀 이따 먹을게요. 예? 한 10분에 먹을게요. 조금 시키세요. 예. 예. 믿으려면 믿고 싫으면 싫으세요.